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73%를 모두 상반기에 쓰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가 커지면서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상향은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우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계획을 확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 7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천억 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세출 예산 497조 7천억 원의 73%인 363조 5천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는데 역시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예산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투입이 되는데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 화폐 발행 등에 모두 68조 원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세 완화 등도 내용이 포함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기존 9억 원에서 내일부터 12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더 유예됐습니다. 매년 5월 직전 해의 투자 소득에 대해 신고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이 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